세종시교육청이 고교 배정 오류와 관련된 학생 구제 방안을 철회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또다시 학교가 바뀐 학생과 학부모들의 항의 방문이 이어졌고, 교육청의 신뢰도는 더 추락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배정 시스템 오류로 다시 진행된 2차 배정에서 후순위 학교로 밀린 195명에 대해 구제 조치를 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한 세종시 교육청. 하지만 형평성과 내신 문제를 들어 일부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위법 논란까지 일면서 교육청은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토 결과 추첨 배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됐고 결국 교육청은 학생 구제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구제 대책을 내놓은 지 11일 만입니다. 학교 변경을 희망한 학생은 195명 중 184명. 구제 결정을 기다리던 학생들은 큰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니, 해준다 해놓고 계속 바꾸는 것도 그렇고 희망고문하고 어쩌면 막 잡힐 거야 생각하고. 오락가락 행정의 교육청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최종 확정된 2차 배정을 믿지 못하겠다는 학부모들의 반응이 이어졌고 아예 재배정을 하자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최규진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보좌관에서 지금 사진까지 찍으라고 했어요. 쓴 서류를 갖다가 사진까지 찍으라고 뭐 하는 거죠? 되게 장난감도 아니고 친구를 자기네들 남기기 위해서 지금 사진까지 찍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한편 교육청은 2차 배정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더 이상 번복은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배정 시스템 오류에 대한 대책이 잇따라 번복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